아 이게 많이 밀렸어. 두 번째 거. 뭐가 나도 밀렸네. 내가 힘이 밀려서 밀린다고 생각했었거든. 그게 왜 자꾸 밀리냐면 타이밍이 밀리는 거야. 타이밍.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편집하면서 한번 봐봐요. 상체가 어떻게 됐냐면 줘봐. 내가 얘한테 공한테 빨리 도달해야지 얘를 때리는데 좀만 살살 줘봐. 그러니까 공한테 빨리 도달해 빵 이렇게 때리는데 상체가 같이 때리는데 어떻게 도달하냐면 자꾸 이렇게 와. 이런 느낌으로. 자세는 낮추는데 얘를 자꾸 세워. 그러니까 얘가 조금이나 멀려 얘를 끌어당겨야지 앞에서 때리지 바로. 세게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른 타이밍에서 빨리 더 빠르게 내 몸에 여유가 있을 때 조금 잡아갖고 빵 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상체를 이렇게 세워. 그 다음 저쪽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려고 하잖아. 그냥 내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끝까지 내려가죠 스윙이. 그 정도 한번 해봐. 얘가 들어갈 때는 쭉 들어갔다가 쌍둥이 세게 뗄 때는 다시 빠지고 걔 상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빠졌다가 움직였다가 막 움직여야 되는데 세워놓고 계속 이렇게만 치려고 해. 그렇지. 팔 무릎 잘. 네가 한번 받아줘봐. 그게 맞는 것 같아. 타이밍. 멀어. 저기 두 번 하니까 한번 때렸으면 이쪽도 한번 때려보고. 좀 편한 데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 괜찮아. 그럼 앞에 여기 두고, 여기. 뒤로 빼지만. 이쪽 앞에. 이거 다 비슷한데 뒷사각도 그렇고 앞사각도 그렇고 특히 뒷사각에서 뒤에 네 군데 할 때 똑같은데 뒤에 네 군데를 시작하면 상대 사람들이 힘을 100 그러니까 스매시로 100% 막 드라이브 100% 다 때리죠. 그러면 안 끝나요 게임. 내가 미스 나오고 동작이 늦어지고 그 100%를 한번 때리려고 70, 80 계속 70, 80 그 다음 동작이 연결되게 70으로 때리고 80으로 때리고 그다음 100으로 한번 때렸으면 다시 70, 80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때리다가 찬스볼이 공이 짧아지면 그때 100으로 때리는 거지.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100으로 공격을 했다 사용했다 그러면 무조건 상대방이 받는다 생각하고 다음 준비 더 빠르게 한다 생각. 그러니까 동작이 조금 남아있어요. 무조건 100으로 사용해버리면 근데 거기서 여기 출발할 때는 시합할 때는 만약에 좋은 위치에서 잡을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100으로 들어와야 돼. 근데 조금 위치나 이런 게 조금 변경되거나 그렇게 되면 조금 100이 아니라 코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줄이고 코스를 선택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100으로 잡을 수 있게 계속 움직여야 돼. 근데 연습할 땐 좋은 위치에서 잡았는데 허리를 왜 이렇게 뒤로 빼고 있어? 그 다음 동작에 그냥 내가 좋은 위치 잡으면 그냥 준비하고 딱 그냥 똑같이 들어오면 되는데 이 허리를 뒤로 이렇게 하는 동작은 내가 그 다음 공에 밀리거나 아니면 뭐 스피드가 빨랐고 이렇게 잡아야 될 때만 빼는 건데 왜 하나 치면 다 계속 이렇게 준비라고 이렇게 자꾸 들지 말고 하나 그냥 편하게 아니지 이거 갖고 어떻게 얘기해 얘를 어? 빵 스윙이 나와요 정확히 빵 이렇게 빵 힘있게 빵 자신있게 톡톡톡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연습할 때는 연습할 때는 무조건 100으로 해. 이런 거 연습할 때는 스윙을 100으로 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합 들어가서 스트로크나 연습할 때 이제 조절을 하는 거 조금 지금은 100으로 해. 100 너 타이밍 빨리 나온다. 둘 준비 오케이 다시 해봐. 둘 다시 준비. 하나 둘 궁금하면 사이드로 빼봐. 작전 짰어요. 시작. 하나 둘 밀린데. 어이 준장왕 우승하려면 동욱이 먼저 운동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아 내가 지금 다리가 지날 것 같아. 지날 것 같아 지금. 다리가 그냥 앉아있는데 지날 것 같아.
아, 연말이라 갖고 술을 많이 먹어갖고. 어, 연말이야 지금 타이밍. 둘, 둘이, 둘. 다시 잘 좀 해봐. 짧게 잡게. 조금 힘들게 줄게. 다시 다시. 컨트롤이 안 된 지금. 또 낮게 깔아. 날라. 날라. 씨. 손톱 부러졌어. 날라. 팔 움직여. 그리고 지금 보면 잘 모르겠는데 동국이야. 나 지금 좀 몸이 안 쳐져 공이. 때리고 들어오면서 딱 공을 때리면 범위만 보면 여기만 보고 있어 이렇게. 때리고 들어올 때도 이 빠져나가는 거 생각하면서 들어와야 돼 같이. 그러니까 준비가 여기만 돼 있어 여기만. 여기 내가 치고 들어오는데만. 아니, 때리고 준비했는데 만약 사이드 빠져나가면 따라가서 또 잡고 또 이렇게 들어와야지 그냥. 여기 방구털 내가 오케이. 확실하게 친다 생각하고. 내가 해줄게. 다리가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을 들어왔어도 그 다음에 공이 어떻게 날아온 거에 따라 또 따라 움직이던가 이렇게 막 움직여서 가야지. 근데 지금 여기 딱 가면 그 다음에 여기서만 치려고 해. 여기서만 움직여 움직여 범위를. 됐어, 됐어 이제 됐어. 몸 풀렸어. 좋아. 그러니까 잘 몰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날아오는 거고 잘 못 몰면 벗어나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어. 다음. 와, 씨. 야. 아, 오! 저기. 오! 자. 둘, 준비, 그렇지. 둘, 그렇지. 이런 것까지는 좀 위에서 잡아야 되고. 자. 유리한 위치를 생각해, 유리한 위치. 그렇지. 지금도 서 있잖아, 공. 느낌이 그냥. 이런 느낌이 아니라. 때렸으면 계속 리듬 타 움직여야 된다, 박자를 맞춰서. 양발, 양발. 어. 양발 리듬 있잖아. 양발이든 한발이든 리듬을 타야지. 움직여, 그렇지. 둘, 그렇지. 둘. 그러니까 그렇게 유리한 위치를 잡으면 내가 움직이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잡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얘가 안 물리거나 서갖고 더 세게 때리고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잡아갖고 때리는 거고. 왜 너 왜 리듬 이렇게 타? 리듬이 이렇게 따. 리듬 왜 이렇게 따? 아, 너. 아니야, 너 진짜 그랬어.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러... 어? 아, 잘했는데 방금처럼 움직여야 된다고. 거기서 만약에 얘가 잡아갖고 세게 빵 때리면 나도 잡아갖고 세게 빵 때리는 거고, 얘가 움직이면서 받으면 나도 계속 움직인다 생각하면 되고. 그걸 맞춰. 아이고, 그치, 뭐라 그러면. 이거, 그런 건 잘 몰라. 하나, 둘, 다시, 둘, 그치. 하나, 둘, 둘. 멈추는 동작은 언제예요, 만약에? 세게 때리고, 얘가 세게 때릴 때도 있고, 만약에 멈추려고 하면, 거기서 한번 스텝 밟아봐요. 뒤로 가서. 거기서 때리고, 그 다음은 앞으로 더 확 들어와버려. 더 많이 들어와버려.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아니, 전위를 점령한다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평소 위치보다 많이 앞으로 당겼으면 그때는 서서 잡아도 돼요. 이해했죠? 네, 각을 완전 좁혀놨으면 때리고 미리 막 딱 잡아놓고 이렇게 빵 때리는 거는 상관없는데 지금 때린 위치에서 자꾸 서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잖아요. 때린 위치였으면 더 앞으로 더 할 수 있다는 거면 움직이면 잡는 거고. 네. 그러니까 잘 때렸으면 더 많이 들어와도 되잖아요. 그때는 서갖고 그 다음 공 잡아도 되고 뭐 공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 때린 위치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자리 위치에 서갖고 잡으려고 하잖아. 시작. 지금 거기서 드라이브 치면 불리하잖아. 그 전에 더 많이 붙었어요. 만약에 내가 공격 수비를 바꿀 것 같으면. 만약에 그 정도 위치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도망가야 돼. 공 바로 떨어뜨리던가. 유리했는데 더 들어올 수 있는데 안 들어왔잖아. 그 위치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내가. 그치, 그거 확 들어와서 끝냈어야지. 자, 때려! 다리, 다리! 이만큼 들어온다 생각하고. 다리, 다리! 자, 둘, 그치. 그렇게 잡으면 끝나잖아, 게임. 그런 느낌으로 잡는다 생각하고.